이번에는 정수 회사님께서 하이로 코리아 외쳐주셨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하락장에서 그래도 나흘 연속의 양봉 정도면 좀 양호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은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개장용 피팅과 밸브 전문 업체인데요.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장점이 그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22%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약 1,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경기가 조금 둔화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 조선이나 해양, 그리고 뭐 발전소, 뭐 반도체, 석유화학 관련된 플랜트 특히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이 둔화됐지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해서 계속 그 신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개장용 피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그런 부분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정성, 부진이 상당히 낮습니다. 안정성과 높은 영업이익 그리고 꾸준한 이익 성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뭐 카메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어떤 변동성이 적을지 모르지만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가는 그런 종목을 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 하락장에서 나흘 연속 반등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을 해주고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고요.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 밴드는 22,8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 26,000원까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 트렌드를 보고 있어서 중기적으로 26,000원 정도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삼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이 101선이 이탈되면은 21,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아, 네네. 그 GS 리테일이라고 아,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사실은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졌던 게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내수주 관련돼서 이렇게 흐름이 좋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조금 또한 가지 호재가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DX 페노션이 코스피 200에서 제외되면서 신규로 추가로 이제 그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반등이 나왔고요. 또 이제 내수주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3일 연속 양봉을 세워주면서 최근에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시장이 위축됐을 때또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편입을 좀 시도하도록 하겠고요. 동일한 매매 전략 말씀드리면요. 오늘 가격을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에서 29,500원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분인 34,000원 정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이번 최근 들어서의 지지선 이탈되면은 2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